여러분들이 컨텐츠를 개발하실 때 동일한 액션에 대해서 이 동일한 사운드를 내게 한다면은 플레이어들에게든 오히려 이 액션이 좀 단조롭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사운드를 랜덤하게 진행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거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원래 코드상으로 짤 때는 이렇게 랜덤 인덱스와 클립 페어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매번 하자니 좀 그렇고, 그래서 유니티 2023 이 테크 스트림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랜덤 사운드를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오디오 랜덤 컨테이너라는 새로운 에셋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저 골드메탈이 이번 시간에 이 오디오 랜덤 컨테이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랜덤 컨테이너는 무작위 재생 목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에셋인데요, 유니티 안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일단은 프로젝트 에셋 창에서 크리에이트 다음 오디오 카테고리로 가시면은 이렇게 오디오 랜덤 컨테이너라고 새롭게 목록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주사위 모양으로 에셋이 생성되는데요. 그럼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새로운 창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볼륨과 피치를 랜덤하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디오 클립을 여러 개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요, 요거를 수동 혹은 자동으로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미리 듣기 있는데요, 요 미리 듣기를 누르게 되면은 매뉴얼은 한 번 재생에 한 클립만 재생이 됩니다. 혹은 이 자동으로 하게 되면은 한 번 재생에 배열에 담긴 모든 클립을 재생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오디오 랜덤 컨테이너를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거를 한번 재생시켜 봐야겠죠. 어디에서? 바로 오디오 소스입니다. 자, 오디오 소스는 원래 오디오 클립만 들어가죠. 그래서 2022 버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오디오 클립으로 타입이 나와 있습니다. 단 이번 2023 테크 스트림 부터는요, 오디오 클립이 아닌 오디오 리소스로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 클립도 넣을 수 있고요, 오디오 랜덤 컨테이너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오 리소스는 오디오 클립에서 한 단계 확장된 형태라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오디오 관련된 다양한 기능을 가진 에셋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디오 소스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오디오 랜덤 컨테이너를 넣기만 해도 이렇게 다양한 사운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간편하죠. 그래서 컨텐츠 안에 들어가는 총소리, 발걸음, 폭발음, 이런 다양한 사운드가 필요로 하는 액션에 대해서 오디오 랜덤 컨테이너 하나만 사용을 하면은 기존보다 훨씬 더 쉽고 깔끔하게 구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코드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우리가 인스펙터에서 봐왔듯이 오디오 리소스 타입을 그대로 사용해서 변수로 선언하고 데이터를 담으시면 됩니다. 오디오 리소스에서 활용을 할 때는 클립이 아니고 리소스라는 속성에다가 할당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오디오 리소스로 선언된 변수는 인스펙터에서 이렇게 오디오 리소스로 나타나게 되고요, 전에도 봐왔듯이 클립뿐만 아니고 오디오 랜덤 컨테이너도 이렇게 혼합해서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재적소에 이 클립과 오디오 랜덤 컨테이너 섞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오디오 랜덤 컨테이너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리거는 수동과 자동이 있고요, 수동과 자동 구분 없이 다양한 클립들을 어떠한 형태로 어떤 순서로 재생을 할지 결정하는 플레이백 모드가 있습니다. 특히 랜덤 옵션은 동일한 사운드가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어보이드 옵션도 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립의 길이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구간으로 잘라서 발생시키는 것을 펄스라고 합니다. 오프셋이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클립을 모두 재생이 끝나고 그 후에 딜레이를 주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복해서 도는 루프 옵션도 존재합니다. 무한으로 돌게 하는 인피니트 옵션이 있고요. 오디오 소스에서 루프를 따로 켜지 않아도 한번 실행되면은 무한으로 재생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다음 클립이라는 옵션도 있는데 요거는 클립을 재생하는 카운트를 결정하는 그런 옵션이고요. 그리고 사이클은 이 모든 클립들을 몇 바퀴 도느냐, 자 그거를 결정하는 옵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 간만에 업데이트한 이 오디오 카테고리 오디오 랜덤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랜덤한 사운드를 쉽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